네, 이번 다가오는 주말은 비로 인해 많은 걱정이 있어요.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뭐가 걱정이에요? 토요일, 일요일, 금요일, 토요일이 포근해서 눈이 좀, 얼음이 좀 녹고 불편함이 느껴지겠지만, 불편함은 얼음이 두꺼운 곳으로 가면 되죠. 빙어가 뭐 조금 덜 나오면 어떻겠어요? 그래도 빙어는 많이 있거든요. 네. 군위권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이 뭐, 비로 인해서 얼음이 얇아지면 두꺼운 곳으로 갑니다. 어디냐고요? 요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곳으로 가야겠죠? 귀엽다. 저희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빙어 활동을 하면서 눈이 와 있는 걸로 눈사람을 만드는데 너무 귀엽죠? 창원에서 오신 우리 모 조사님. 너무 귀여워서 눈사람을 띄워봅니다. 네, 다가오는 주말 핑박을 가능할 수 있는 곳. 네, 얼음이 두꺼운 곳으로 안내를 하려고 간단히 전달을 합니다. 뭐, 빙어는 이제 실컷 잡았죠? 그렇기 때문에 또 빙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얼음이 두꺼운 곳으로 안내를 하죠? 그리고 빙어가 많이 쏟아지냐? 쏟아지겠죠? 네. 두꺼운 곳에 얼음이 탈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. 뭐, 5분, 10분 거리는 아니고, 뭐, 좀더 멀리 간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.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. 두꺼운 얼음이 온 곳으로 다가오는 주말은 갑니다.